다음 달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정당 공천제 폐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같은 중대 사안은 여전히 결론 난게 없습니다. 중앙정치권의 정치개혁 공방으로 지방선거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만 공천을 폐지해보자는 민주당의 제안까지 거부하고 공천제 유지로 선회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정당 공천제 폐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3선 연임 축소와 특별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안을 이달 초 느닷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당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범일 대구시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지역 정가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지만 여야 합의에 지방자치법 개정까지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교육감 선거 방식도 각종 안들이 난무합니다. 새누리당은 직선제 대신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제도나 임명제를,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계추진위원회 1월 말까지 뭐 결정을 짓겠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날 새고 나면 또 오늘은 뭐 이게 유력하다 뭐 내일은 또 저렇게 하다 혼란스럽죠. 설 연휴가 끝나면 다음 달 4일부터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일정이 사실상 본격화됩니다. 게임의 룰을 둘러싼 중앙정치권의 논쟁이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